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야. 내가 필요하게 사람들한테 들려야 되는 부분들은 EQ만 확 늘려놓고 나머지 부분으로 줄여버리니까 우리가 생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답답한 소리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진다고. 이래 버리니까 사실은 이렇게 녹음된 가수들의 소리를 따라한다? 이 말이 안된 거야. 생소리를 자꾸 들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생소리를 지금도 내가 다시 틀어갖고 이렇게 들렀을 때 어때요? 생소리가. 생각보다 생소리는 되게 답답한 소리들을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답답한 소리구나. 저 소리가 생소리가 답답한 소리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가 아니라 말이야. 이런 소리를 내는 건데 그걸 이제 EQ 다 하고 들리니까 사람들한테 들을 때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 예를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을 조이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압력이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치. 음원으로 나오는 걸 따라 해버리면 안 되는 건 거야. 그래서. 근데 보면은 보컬트레이너들이 가수들을 또 이렇게 발성 이렇게 체크해갖고 분석하잖아. 그 분석 자체가 잘못된 거야. 예전에 제가 분석했을 때 기억나요? 나는 이런 영상들을 찾아갖고 보여줬었잖아. 기억나요? 내가 분석할 때는 나는 무조건 라이브 영상 그러면서도 웬만하면 무반주를 찾아냈었고 그런 거를 찾아갖고 여러분한테 들려주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음원으로 하면 안 돼. 이미 다 만들어져갖고 EQ이 끝난 음원을 가지고 이걸 분석하면 뭐가 나와요? 생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지, 생소리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결국엔 라이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 기억날 거야. 나는 MR 제거라든지 막 이런 걸로 해갖고 최대한 생소리에 가까운 것들을 내가 들려주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슨 자체를 할 때도 내가 무반주 무에코로 일단 레슨을 자꾸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거고. 생으로 나오는 소리가 중요하니까. 그래, 녹음할 때더 세게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EQ용으로 다 깎아내니까. 근데 좀 아까 여러분이 브랜 맥나의 노래 들을 때 어땠어요? 라이브가 더 죽었어요. 라이브가 더 죽이네. 라이브가 더 죽이는 게 아니라 녹음된 게 어떤 느낌이었어, 방금은? 녹음된 게 뭔가 너무 정제된 느낌이죠. 다 잘라낸 느낌이잖아, 벌써. 근데 아까 라이브는 어때요? 있는 그대로 압력 다 쓰면서 막 노래 쫙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던 거야? 훨씬 더 좋지. 그러니까 라이브도 EQ잉도 되게 잘돼 있는 걸 듣잖아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라디오 방송 중에 사이러스 XM이라는 데가 있어요. BTS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 거기에 나왔던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제가 생각하는 흑인 중에서도 영티어 압력왕 마빈 삽이거든요. 마빈 삽. He saw the best in me. 벌써 벙 돼서 히 그지? When everyone else around can only see the worst in me. He saw the best in me. When everyone else around Everyone can only else see around the worst in me. I wish I had a witness out there today. Said he saw the best in me. When everyone else around could only see the worst in me. 코러스들도 다 인간 수준. I wish I had one방금 witness. 소리, 방금 소리 All I need 들었어요? is one else. 방금 소리. I wish I. 아이가 아니지. 하이! 들었어? 완전 압력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는 하이 들었어요? Worst in me. I wish I had one witness. All I need is one y'all say. He saw the best in me. When everyone else around me say. When everyone else around oh. could only see the worst in me. Does anybody have that testimony today? He saw the best in me. When everyone else around me, everyone else around, could only see the worst in me. Can I sing this verse for you? Listen. He's mine. I am his. It doesn't matter what I did, no. 자, 똑같은 노래를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노래를 들려줄 건데,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스튜디오 영상 기억나? 생소리 스튜디오 영상? 다행히 이분도 거기를 출연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느껴봐. 아까 라디오 또 소리랑 이거랑. He saw the best in me. When everyone else around could only see the worst in me. 그래, 내가 보여줄 땐다 이유가 있었겠지. Can I tell you one more time, one more time?
said he saw the best in me. When everyone else around could only see the worst in me. Oh, help me sing it, y'all. He saw the best in me. No. Yeah. When everyone else around could only see the worst in me. I wish I had a witness today. Oh, he saw the best in me. When everyone else around, could only see the worst in me. My. Oh, he is mine. And I am here. 저 프로그램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It doesn't matter what I did, for he only sees me for who I am. Oh, said he is mine, I am his. It doesn't matter what I did, he only sees me for who I am. Help me sing it. Yeah, he's mine. 여기 박혀있죠, 공연 앞니게. 완전, 이게 완전 박혀있죠. It doesn't matter what I did, he only sees m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Oh, 저렇게 불러갖고 3옥타브 저 중후반대까지도 막 가, 저분은.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다 나왔죠. 뭐 브라이언 맥라이시 됐든, 아니면 뭐 지금 이런 마블진 사비 됐든, 아까 보여줬던 다른 가수들이 됐든, 중요한 건 뭐야? 뭐가 들려요? 압력이 들리지 않아? 두성을 내니 흉성을 내니 믹스 보이스를 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내가 압력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가가 1번이라는 거야. 사실 저게 결국엔 답인 거예요. 내가 죽어라 호흡을 얘기하고 압력을 얘기하고 일단 그게 먼저 돼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건 거야. 다른 무엇도 필요가 없어요. 저게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 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 이걸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하 압력으로 내 마음속에 그대가 분다가 내 마음속에 그대가 분다가 되게 그대가 그대가 분다 압력으로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뭘 과학적인 발성을 뭘 하고 이거보다 더 과학적인 게 어디 있어? 결국에 소리라는 게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